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3월 6일 토요일 부산교차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가 이제 막 끝났는데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던 이경주 첫 승부에서 그 1.7배짜리 점배당을 멋지게 꺾어내고 쌍복시간 5점 몇배 나왔죠. 기분 좋게 단통으로 씨를 발라먹고 출발을 잘했는데 뒤에 승부처에서 삑사리가 나면서 사달이 났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김이 새더라고요. 아무튼 뭐 김 센 건 센 거고 그 승부처에서 한 개만 더 잡았어도 지지는 않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오늘 배당 괜찮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못 잡고 헤맸습니다. 아이고 죄송하고요. 자, 오늘 부산교차 무조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또 달려봐야죠. 무조건 만회해야죠. 자, 오늘 부산경마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가 2경주, 5경주, 6경주, 8경주입니다. 2, 5, 6, 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와 8경주. 자, 무조건 4화를 걸고 예치권 20장 상한가를 좀 때려 먹어야 돼. 최하 두 개는 때려 먹어야 됩니다. 상한가를. 자, 5경주와 8경주를 강하게 상한가로 한번 노리면서 자, 2, 5, 6, 8. 4개 경주. 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뭐, 제주 경마 결과가 좀안 좋은 거, 빨리 잊어버리고, 시원하게 또 한번 조철 스타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제가 지금 목이 좀 상태가 좀 갈라져가지고, 뭐, 목소리를 좀톤 다운해갖고 좀 녹음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해를 해주시고, 이 새끼 뭐 자신 없어갖고 목소리까지 풀 죽어갖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이 조철이가 이 갑상선 때문에 조금만 저기 하면은 피곤하고 그러면 목이 쉬더라고요. 하고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뭐 승부처 길게 말씀드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포인트 말씀드리고. 조철의 배팅 계획 말씀드리고, 또 조철의 징검다리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도 이 와꾸를 짜야 될거 아니에요. 아, 조철이가 1번, 2번 때린다 그러는데, 1번, 2번이 과연 되겠는가, 한번 동영상도 한번쯤 보시고, 조철이가 똑같이 복귀하고, 뭐, 조교 동영상 보고, 전개풀이하고, 이렇게 못해도, 적어도 동영상 복귀 정도는 한 번씩 해갖고 승부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남이돈 먹으려면요. 경마가 페리뮤추얼 아닙니까? 남이돈 따먹는 거예요, 내가. 아, 결론은. 조철과 함께하는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다른 마번에 베팅하는 그 돈을 따먹는 게 바로 경마입니다.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게 경마예요. 그게 페리뮤추얼입니다. 모든 노름이 거의 다 그렇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으로 펼쳐지는 연령 오픈 안말 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안말 승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입니다. 자, 29조 문제봉 마방의 12번 마 에이프럴 퀸인데요. 정동철이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에 상당히 전개가 불리하게 3열, 4열 막 밀려 돌면서도 결국은 요놈이 갈고 선행을 나가가지고 근성 있는 모습으로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대부분의 상대도 잘 만났고요. 자, 상대 세력들이 별로 그렇게 센 놈들이 안 보입니다. 자, 12번 마 에이프릴 퀸은 대가리인데, 자, 요번에 승부처 이경주가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이유가 있는 예상을 드려야지 여러분들도 한방 찍죠. 자, 바로 4번 마톡
스톰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게 7월 10일 경주에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팔리고, 그런데 직전 2월 19일 날 재검을 받는 모습이 이 장기 공백 탓인지 직선에서 힘을 좀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선행 나간 것까진 좋았는데, 물론 능검 같이 받은 그 휴양마들이 좀 센 편성이긴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너무 이 끝걸음이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과인기가 실린 것 같다. 자, 요 틈을 파고들을 한 놈, 조철이 노리는 놈이 딱 걸렸습니다. 시종 일간 직전 경주에 전개가 꼬였던 놈인데요. 자, 고놈에다가 한방 찍어 먹기가 들어갑니다. 기승 기수도 단단한 기수가 올라갔고, 12번 마 에이프릴킨 놓고 4번 톱스톰, 그 톱스톰을 필두로 해서 1번 성실소녀, 2번 패션블레이드, 7번 호랭이, 8번 베스트윈드, 10번 퍼스트초이스, 11번 금화스탈렌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배당이 먹을 만한 배당이 나오겠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한 10배 정도 보고 있는데요. 조철의 첫 번째 승부처 한 10배 정도 보고 들어가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요거 짭짤하게 한방 걸린 것 같습니다. 자, 12번 에이프릴 퀸 놓고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자, 예치권 10장 시원하게 한상 바르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 거라 때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게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예치권 20장 메인 승부로 한방 때리는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제가 2, 5, 6, 8, 4개 경주 중에서 이 경주 하나만 찍어먹기 승부고 나머지는 다 달러박스라고 그랬죠. 자, 요거 이제 5경주부터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 자, 레이팅 35까지인데요. 자, 이번 경주를 예측권 20장. 요거는 20장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배당이 좋기 때문에. 자, 문제는 5번 마 온누리 질주입니다. 온누리 질주가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거를 조철이 보는 순간, 아, 너희들은 딱 뒤졌다. 온누리 질주. 5번 온누리 질주. 양기선 마방에 김어수 자가용이죠. 데뷔전부터. 데뷔전 4착 한번 한 다음에 직전, 직전 두번 모두 대가리 한번 까고 직전 경주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임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5군에 올라와서도 바로 2차기 입상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은 끝걸음이 죽으면서 따였어요. 자, 이번에 경주거리도 1400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부담 중량도 늘었습니다. 자, 외곽에 뭐 13번마 다승이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이 아마 선행 박킹을 갖다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정두인이 감량 이점도 있고, 출주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기본기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요 마필이 외곽에서 압박을 좀 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다 부담 중량 늘었지, 경주거리 늘었지. 자, 이래저래 5번마 온누리 질주가 한번 뭐 꺾지는 못해도 받치기나 뒤를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딱 걸렸습니다. 야, 이 정도 편성에서는 얘가 능력상 안될 이유가 없는데, 온누리 질주가 대가리로 팔리면서 배당판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거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때려 먹어야죠. 딱 걸린 거. 뭐이 2번 마 투투 칼튼부터 해가지고 3번 에코굿, 4번 트리플 매직. 그다음에 외곽에 9번 BK존, 10번 테이크앤드킹, 13번 다승이까지 드글드글합니다. 온누리 질주 직선에서 따라잡을 마필들이 드글드글하게 보이는데,
자, 온누리 질주가 인기 대가리 팔린다. 너희들 딱 걸렸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들어갈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는 마필인데요.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5번 마, 온누리 질주가 어떤 이유로 불안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이유로 현장에서 뭐 아예 꺾고 갈 수도 있지만, 배당이 좋기 때문에 무리하게 꺾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딱 걸려 있습니다. 아예 그놈을 쌍복식 대갈통으로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벤츠 한 대 날아가는 승부. 자, 넘버 5 오경주. 자, 꼭 여러분들 기름종이에다 메모하셔 놓고, 조철이가 오경주에 항구라 한다 그러더라. 자, 오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승부처 6경주로 넘어갑니다.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 레이팅 65까지. 자, 요거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자, 요번 6경주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저께 수요일날 수요 프레시 방송을 하면서 제주경마 부산경마 공부하는 날이죠. 그러면서 몇 개 경주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데, 자, 그 중에 한 경주입니다. 아, 요 6경주가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 이게 제가 그 6경주죠. 이게 로사라는 마필이 역시나 출주 공백이 있어서 안 팔리네요. 안 팔리고, 8번 용연, 9번 BK 빅터, 거기에 10번 맨 오브 더 필드, 12번 반지의 전설, 안쪽에 2번 마 닥터 위크, 3번 마 영광의 치얼스,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어느 마필 한 마리 여기서는 내가 대가리다 할 그럴 마필이 없다 그랬죠. 거기에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자, 조철이 요번 경주 여러분들께 드리는 서비스는 이놈이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 라고 말씀을 드린 한 놈이 있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들으실 필요 없죠. 조철이 무료로 다 까놓는 수요일날 라이브 수요 프레시에 다 까놓는 거, 뭐 그렇게 까놨어도 제가 승부처로 지정을 하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고 조철이 공부한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지정을 해드리는 거니까. 자, 조철이 노리는 마필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하셔가지고, 뭐 6경주 어떤 놈을 놓고 승부한다 그러더라, 여러분들께 다 오픈을 시켜드렸으니까. 자, 6경주는 수요일날 프레시 라이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9경주도 제가 풀어쓰기를 해드렸는데, 수요일날 프레시 라이브에서 1등급 1200이었죠. 록초이스라는 마필을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번에 출주를 안 했어요. 강연권인에서 출주를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아무튼 6경주, 9경주를 풀어드렸는데, 6경주에, 자, 조철이 풀어드린 고놈 대가리 놓고 쌍승식까지 노립니다. 자, 제대로 한구라 때려 먹겠습니다. 자, 6경주 달러박스 승부. 조철의 눈가리를 믿고, 이게 좀 덜 더 배당판에 아주 안 팔리길 바랬는데 어느 정도 인기마필로 팔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쌍승식까지 노리기에는 충분히 한구라가 나올 그럴 마필이기 때문에, 자,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 자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6경주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승부처이자 마지막 승부처죠. 8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 자, 오늘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무조건 한 배 타고 시원하게 한 방 아스바리 한번 걸러 또 때리러 들어가야 됩니다. 달러박스 한 마리가 제대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8경주도 뭐 예치권 20장이 다 들어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예치권 한 10장 정도면 상한가가 충분히 올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자 3월 6일 토요일 부산 8경주 혼합 4군 1200입니다. 야, 요거 8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직전 경주에 같이 1, 2, 3착을 나눠 가진 세 놈이죠. 4번 모닝 브라보, 김태경이에서 김초로로 기수까지 바꾸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산마지만 혼합 4군에 계속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직전에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4번마 모닝 브라보에 김초록까지 태우면서 좀더 강력하게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고, 뭐 진겸이나 최상현이나 도찐개찐이지만 진겸이에서 또 최상현으로 바꿔놓고 콰트로맥스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이 강은석 마방에서 두 놈이 2착, 3착 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최근 힘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요놈 8번 마 콰트로맥스, 뭐,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뭐, 9번 마 KB보스가 선행을 갈 예정인 것 같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8번 마 콰트로맥스가 선행을 나가서 뽑아 나가면, 자, 우리는 배당이 좀더 좋은 걸로 먹게 되죠. 왜냐? 아마도 9번 마 KB보스가 조금 더 팔릴 겁니다. 뭐, 인기 1위권으로 팔릴 것 같은데, 직전 경기 9번, 8번, 4번 순으로 들어왔죠. 자, 과연 요세 놈이 똑같이 직전 경주 마냥 들어오겠느냐? 그건 자기네들 생각이고, 뭐 기승기수도 바꾸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지만, 자, 9번마 KB보스도 그렇습니다. 윤영기 마방의 정우주가 요거 직전에 잘 타고 우승했죠. 그런데 직전 경주는 안쪽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하면서 끈끈한 모습을 보였는데, 외곽으로 또 밀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싸리 선행 가는 마필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8번마 콰트로맥스라는 마필도 빠르고, 4번마 모닝 브라보도 빨라요. 야, 이번에는 강은석 마방에 두 마리가 직전에는 외곽으로 둘다 밀렸었는데, 자, 이번에는 둘다 9번마 KB보스보다 안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양보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교사래도 직전에 2, 3착으로 깨졌는데, 얘를 밖으로 밀어냈는데, 조져야죠. 자, 그래서 4번, 8번, 9번이 앞치락뒤치락하고 엉치는 그림이 분명히 나온다. 경합하는 그림이 이거는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에는 전개상의 이점을 아는 딱한 마리. 4번, 8번, 9번. 인기순위 1, 2, 3위. 이세 놈이 아닌 다른 놈이 한 놈이 능력상 여기서는 대가리다. 전개상 이점도 있다. 자,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직선에서 때려잡고 올라올 조철에 딸라박스 한 놈. 제대로 한구라 걸렸습니다, 이거는. 자, 그놈 놓고 489 중에 때려서 한방 한구라 때려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예치권 20장 벤싼데. 자, 시원하게 날아갈 겁니다. 부산 8경주. 자, 자신 있게 때릴 거고, 여러분들께 하이파이브 할 기쁨을 드릴 그럴 경주가 8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5경주와 8경주.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라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자, 내일 적어도 메인 승부에서는 무조건 상한가 때릴 것이고, 일반 경주에서는 준 상한가라도 꼭 때리고 돌아올 겁니다. 뭐 나머지 경주도 준비 소홀함이 없이 다 했으니까, 뭐 조철이 열심히 공부한 대로만 제발 좀 경주가 좀 풀려주길 바라면서요. 자, 2021년 3월 6일 토요일 부산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겠고요. 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치해 주시고요. 뭐 조철에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 어제도 뭐 감사하게 경주하기 전에 이 방송 끝나고
많이들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협조해 주셔갖고 우리 운영자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당일날 막 아침에 경주 뛰기 전에 막 들어오고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럼 막 일경주 적중이 됐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일경주 마친 거못 먹고 이러면 열받지 않습니까? 그죠? 요 방송 끝나면 요 뒤에 있는 거 현금 문자 신청하는 계좌 자 거기다가 조철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번호 이 번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 뭐그 월정이나 아니면 신한은행 계좌 말고 딴거 찾으시는 분들 있으면 요 새마을 계좌도 또 쓰는 거니까 좀 아까 그 신한은행 계좌하고 자 요거 새마을금고 계좌하고 자두개다 같이 쓰는 겁니다. 월정 신청하시는 분들은 특히 자요 새마을금고로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3월 6일 토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자 실전 배팅 UCC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부산 경마, 상한가 한번 빵빵 때리면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